오예. 난리 났다. 난리 났다. 난리 났어. 아, 여기가 어디냐고요? 나 어디라고 말할 수 없어. 가르쳐주면 나 총 맞아.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. 야, 저거 하얀 건 뭐냐? 숭어 아닌 것 같은데. 어? 와, 이거 완전 미친 팔딱 뛰겠다. 아이구야. 그 소리서 또 빠지는 거네. 저, 아우야. 우와, 힘 좋아. 아우야. 야, 야. 아이, 너 제발 너 죽여, 숭어. 아이구야. 이걸 다 어쩐다냐? 어, 저 무늬가 다른 건 뭐예요? 형, 바구니가 넘쳐도 담을 데 없어. 바켓스 갖고 와, 바켓스. 나 칼, 칼하고 갔다로 칼. 나 칼 갖고 왔어요. 칼 갖고 와, 바로 됐다. 예, 예.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. 와. 네. 빨리 내려가서. 아니 나. 안녕하세요. 아. 아니 나 놓고 저놈 손질하고 따 담으셔 줘. 안녕하세요. 아, 기훈이 아는 놈이. 자, 장가. 장가, 그, 저기, 석희야, 이분 먼저 한 마리 드려. 몇 명이 오셨어요? 아, 세, 세, 세 명. 세 마리, 세 마리. 어. 고양이 6천인데요. 어, 어. 아. 세 마리 드릴게요, 세 마리. 자, 이왕이면 큰 걸로 드려. 도망이 새로 왔냐고, 오자마자 가라앉네. 야, 석희야, 니 뒤에 도망간다. 제 말이었죠. 배부르면 죽는다. 저 떠올랐죠. 아이고. 엄마, 그럼 움직이네. 응. 이 빼가지고. 피를 빼갖고 딱 손질해. 난리 났네. 숭어. 두 개 갖고 가. 숭어. 너무 많이 잡으면 벌어지는 현상이. 그만 한번 대대님은 저놈 또 싹 잡겠다. 아, 그만 던져, 그만 던져. 잠깐만 더 던져봐, 재미. 아, 숭어들이 욕해. 욕해? 욕해. 저 봐, 저런 걸 살려주잖아, 저런 큰 걸. 아, 감사하다고 막 인사하는 거야. 어, 오케이. 그래, 받아줄게. 너의 인사를 받아주겠어, 숭어야. 봐, 비닐에. 아. 아우, 예민한데 찔렸더니. 아이고, 이거 많이 잡아서 이거 어쩐대요? 이렇게 많이 잡아서. 아이고야. 이 동네 잔치해야 되겠다. 아이. 투마 한 방에 이 정도니 뭐. 어, 투마 한 방에. 나 전 쟤네를 한 번 더 잡았으면 좋겠어. 쟤네를 떼져 있어 지금. 야, 투마 한 방 이렇게 잡는데 인생도 한 방에 딱 가는 거 없을까? 로또? 야, 이 새끼 크다.
너는 60? 어? 6자는 되겠다, 6자는. 아이고야. 진짜 너무 많이 잡았다, 이거.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, 주여, 살려 주시옵소서! 이렇게 기도를 한대. 근데 왜 주여 하는지 알아? 처음에는 죽여! 날 죽여! 나가! 야, 살려줘도 안 가, 저 자식은. 저 뒤집어 죽어, 죽어. 아니, 왜? 살려주려니까. 쟤 뒤집어지면 죽는 애기라고. 배 보이면 안 돼. 아, 배 보이면 죽는 거야? 생선은 배가 보이면. 배 보이면 벌써 가려고 하는 거야. 아, 맛이 가는 거야. 아이고. 이거 살려줘도 이건 죽어요. 자, 얘네들이 숭어가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거 배보이 때며 나도 봐봐. 아, 쟤 저러면 죽는단 깨로. 야, 이런 인심을 쓰다니 우리가. 예, 예. 석희야, 그냥 저기 감어, 형. 어, 그냥 감어와. 어차피 죽여 한 건데. 저놈도 가서 저기 저 경로당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갖다 드려. 아, 여기 먹지도 않아요, 여기는. 응? 여기 분들은. 어메, 거기도. 손질해갖고. 아이, 손질해갖고. 아니, 아까 저기 한 번만 더 던지면 안 돼? 쟤들이 몰려있는데? 한번 던져봐. 자,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. 자, 숭어회는 이렇게 두툼하게 쓰려야지 맛있어요, 여름에는. 우리는 계산 촌놈인데도 이제 고문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 알아. 이거 어떻게 다 먹으려고. 동네 잔치 해야 되겠어. 나머지 어떻게 했느냐고요? 그 배 따서 냉동했다가 보관했어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숭어회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나 완전 처먹는 거야. 오, 예. 뭐야? 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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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먹어보고 맛을 얘기하는 거야, 돌아가면서. 자, 일단 한번 흡입. 초장을 찍어서. 어때? 일단 식감이 식감이 쫄깃쫄깃한 맛도 있고 그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겸비를 해서 입안에서 퍼지는 맛이 달달함이 또 고소하고 계속 고소하면서 달달함이 나오네. 아, 너 윤택이 자연인데도 많이 봤구나. 어떤 사람은 숭어는 회가 맛이 없다고 하는데 어때? 아, 여름 숭어는 달달한 게 맛있어. 아, 달달한 게 맛있는 거야? 뭐. 자, 우리가 투망으로 잡은 숭어 이렇게 먹습니다.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.